자, 오늘은 종합적으로 해서 이 파일을 한번 모델링하고 경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일단 구는 별것 없고 패스. 여기도 이 부분이 평면으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됐고. 동그라미를 그렸네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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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형상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2D 필렛과 3D 필렛을 구분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거는 지금 3D 형상을 만든 다음에 필렛을 준 거고요. 이거는 2D 형상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R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돌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R하고 여기 있는 R이 지금 다르거든요. 크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2D 형상이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경사지게 올라오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줄어들죠. 그래서 작게 줄어든 형태. 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D 도면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출한 형태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2D 상태에서는 각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경사지게 돌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필렛 기능으로 필렛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R과 밑에 있는 R이 동일한 R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D 작업에서 필렛을 준 거고, 이건 2D에서 필렛을 주고 돌출한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도면상에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여 같은 다 3D 형태가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딱히 2D 형태에서 한 게, 보이진 않아요. 다 3차원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솔리드 형상에서 R 값을 동일하게 하려면 이제 3차원에서 필렛을 줘야 되고, R 값이 이제 밑에하고 위하고 R이 다르게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2D 형상에서 필렛을 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를 그릴 때 베이스부터 그려볼까요? 일단 원점 표시는 왼쪽 하단으로 되어 있고, 130에 100으로 되어 있네요. 지수. 일단은 사각형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키보드 O를 눌러서 원점을 찍어주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너비 값은 130. 그리고 높이 값은 100. 이렇게 해서 패드 형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10만큼 옵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10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을 클릭해서 10만큼 그 다음에 110만큼이니까 120이니까 여기도 10만큼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10이네. 이렇게 뭐 일부러 이렇게 해놨나? 일단은 10만큼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공구가 외곽을 돌때 간섭받지 않게 공구가 제대로 생성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트림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트림에서 두요소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될것 같고 여기에서 치수를 표시한 부분. 일단 외곽 테두리를 그려서 돌출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경사 각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는 10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여기도 지금 100이라고 하는 각도가 있는 거 보니까 90도에 대해서 10도만큼 안쪽으로. 그다음 여기도 여기는 지금 형상이 직선으로 올라왔네. 직선으로 5만큼 올라온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네요. R을 그렸구나. 아, 그럼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형상이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사를 줬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은 형상이 얘는 스트레이트고
얘가 알을 가지고 있어서 알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사지게 만들면 되고, 돌출된 높이는 이 높이, 이 높이는 지금 25. 뭐 일일이 면을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일단은 보죠. 일단은 이쪽을 위로 올려서 양쪽을 가지고 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10도만큼. 그쵸? 일단 얘도 5로 하고, 그러면 좀 공면 처리로 해볼까요?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드래프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 하나만 잡고 얘도 잡고 같이 잡을 수 있을까? 자, 돌출한 높이는 25만큼 잡고요. 그는 경사각도가 10도인데 경사각도가 10도를 입력하면 얘가 어디로 갈까? 아, 양쪽으로 가네요. 양쪽으로 10도만큼 경사가 졌다는 얘기죠. 10도만큼 경사가 졌고, 밑에서부터 경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적용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아니라 한 단일로 해서 이 부분 얘를 가지고 하는데 얘는 5만큼이네요. 얘도 5만큼. 근데 경사값은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고 5만큼 하겠다. 스트레이트 간 거죠. 스트레이트 5만큼 갔고, 그냥 얘는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나으려나? 그치,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다. 이 부분 공면하고 공면 두 개를 다 지우고요. 우측면에서 작업평면을 잡고, 작업평면 잡고 Z값은 여기 중간 위치로 하겠습니다. 중간? 뭐 끝으로 하죠. 끝으로 잡아서 우측면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D를 2D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리는데, 이 끝점을 찍어서 위로 선을 그리는데 선의 길이값은 5만큼 선을 그리겠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만, 이 선만 RT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측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선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R값이 얼마냐면 R값이 8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리기에서 언어에서 보시면은 저번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번호를 선택해서 R값을 80이라고 주고, 접할 대상, 접하는 위치, 그리고 원하는 형상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때 이제 높이 값은 이제 25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네. 네. 우측면 작업평면까지 잡았는데. 네, 우측면을 작업평면 잡고, 여기. 직선을. 직선. 그러면 끝에가 안 되고 원점으로 가거든요. 아, 여기를 지금 이쪽 부분에 보면, 여기를, 잠깐만요. 돋보기. 얘가 2D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위치가 12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끝부분의 위치가 우측에서 봤을 때는 120인 위치라는 얘기고, 그 다음 2D로 해야 나야만이 여기서만 그려지고, 만약에 3D로 돼 있으면 어디에서 그려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가능하시고요. 지금 직선이 외곽선 있는 대로 나오는 거죠. 지금 찍으니까 5만큼 올리는 거. 자, 지금 이제 R80짜리를 여기에 이제 그렸는데 양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디 갔니? 여기에 지금 얘를 그렸어요. 그렸는데 우측에서 봤을 때 얘가 25인 그 수평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25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도면에 보시면은 이제 25라는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5에서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트림 기능에서 두 요소로 이렇게 트림을 할 거예요.
그럼 25인 지점에서 이렇게 잘렸죠. 잘린 부분이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현재 이 부분이 대칭 이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칭 이동은 보니까 그 대칭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대칭 이동의 기준점이 얼마냐면, 100에서 가운데니까 50이네요. 50인 위치가 기준이 되네요. 그러면 이동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데, X 값이 50인 위치가 기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50인 위치가 기준이 돼서 대칭 이동을 하고, 트림으로 얘는 잘라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얘가 이제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은 뭐 없어도 되는 거고, Alt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곡면을 그리기 위해서 곡면에서 드래프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해서 반전을 시켜서 얼마만큼 이게 얼마지? 여기다가 L을 입력을 해서 이 직선 길이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 면을 만들고요. 이 면을 만든 거거든요. 오케이. 맞게 됐나? 그렇죠. 일단은 평면 보기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솔리드를 그냥 돌출을 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직선 형태가 있어가지고 직선으로 온 다음에 R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옆면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이제 트림을 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자, 트림 기능을 써볼 건데,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우리가 곡면 트림이 있었어요. 근데 곡면 대 곡면으로 트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곡면 대 곡면으로 트림하겠다 체크하시고, 자, 첫 번째 곡면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얘와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를 첫 번째, 그리고 확인하시고 두 번째 선택하세요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얘네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곡면.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트림할 수 없습니다. 한 세트의 곡면은 한 개의 곡면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 첫 번째는 하나의 곡면만 가지고 있어야 하네요. 그럼 다시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트림에서 곡면 대 곡면인데, 지금 첫 번째 선택한 걸 양쪽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만 선택해라. 그 다음 이 얘기는 남길 영역을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길 부분은 곡면을 찍고 남길 영역을 클릭하시고, 또 곡면을 찍고 남길 영역을 찍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트림이 됐는데, 이쪽은 깔끔하게 됐는데, 뭐죠? 됐는데 여기가 트림이 되다가 말았네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네, 이러면 이제 여기 보면 끝단으로 커브 확장이라는 기능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도 딱히 변화가 없네. 지금 여기에 약간 남아있어요. 짜투리가 그거를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여기는 됐습니다. 돼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동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는 됐다라고 치고, 자, 왼쪽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적용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선택하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하고 남겨질 부분을 찍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곡면이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쪽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뭐 여하튼 이쪽은 다 되고 있죠. 반대쪽은. 자, 이런 부위는 이제 교차 커브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얘가 약간 트림이 안 됐잖아요. 트림이 안 돼서
교차 커브로 안 하고 그냥 얘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커브가 우측면에 있으니까 이쪽 변, 이쪽 부분에 여기 남아있는 짜투리선 있잖아요. 짜투리를 트림을 해볼 텐데, 그때 그 그리기 공면에서 우리가 트림을 할때 커브로 트림하는 게 있었어요. 커브를 가지고 트림하겠다 체크하시고, 공면을 선택하고 확인하시고, 커브 선택하고 확인하고, 남겨질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짜투리 남았던 게 없어졌죠? 없어졌고요. 자, 여기는 커브가 딱히 없으니까 교차 커브를 만들어서 트림해야 되겠네. 자, 여긴 됐고, 일단은 이 부분도, 여기가 이 부분이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트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적용 눌러주고, 다시 공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남겨질 부분을 선택하고, 이렇게 트림이 되죠. 볼수 있고. 여기도 트림이 됐죠. 됐고, 여기도 트림이 됐고, 그럼 여기가 됐고, 여기 남아있죠? 자, 이 부분, 남아있는 부분, 여기를 트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트림할 때는 커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한쪽 끝단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공면의 끝단에다가 커브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커브가 생성이 되다만에 여기 커브, 이렇게 커브를 생성하시고 이 커브를 가지고 얘를 트림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기 공면에서 트림 기능에서 커브를 가지고 트림하겠다. 그다음에 공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커브 체인을 선택하시고요. 이게 비방향으로 안 되죠. 노말 방향으로 해서 남겨질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림이 된걸볼수 있죠. 방금 지금 공면을 트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공면을 트림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수정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끝단 부분이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트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10도 경사가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5만큼, 그 다음 80만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솔리드로 해서 교차되는 부위를 남기겠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빠를 수도 있겠네.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위에도 일단 얘가 서페이스가 아니라 솔리드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덮어서 또 베이스를 만들어서 덩어리를 좀 만들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한쪽 끝단으로 여기 끝단 커브 만들고요. 그다음 여기도 만들고 만들어서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평면 외곽 공면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면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면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면들이 다 덮여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얘를 솔리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에서 공면을 솔리드로 변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공면을 선택하고 공차값은 한0.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을 때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수 있게, 얘가 F4를 눌러보시면 솔리드로 뜨거든요. 일단은 뭐이 작업을 좀 어렵게 했는데 알고 보면은 좀 쉽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형상을 만들어서 교차되는 부위만 남기겠다 하면 좀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뭐 이렇게 해서 솔리드 작업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베이스 만드는 거.
자, 지금 이제 베이스 형상을 만들었고요.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를 보는데 이쪽 부분을 파내는 게 여기에 뭐가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파기 전에 얘를 먼저 파고 이 부분을 파내고 해야 될것 같네요. 얘를 팔려면은 아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파내야 될것 같네요. 이게 다이렉트로 가니까, 여기 R50이라고 된 부분이 있고, 이 센터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R50이, 접하는 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R이 18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R을 그리고, 여기서 원호 형태. 자, 원호 형태는 일단은 나중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R50인 얘를 그리는데, R50? R50. 위치를 알수 있나? 그럼 여기에서 접하는 위치가 형성되는구나. 그러면은 R18의 위치는 지금 25라는 위치가 되겠고요. 18의 센터 위치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R50으로 접하게 원호를 그리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놓고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제거를 한 거네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 표면을 일단 정면으로 놔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하고 밑에 베이스 부분만 남겨놓고요. 반전시켜서 일단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작업 평면은 정면을 하겠습니다. 정면. 이 Z축이 정면으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가운데 위치에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바에 Z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가운데 위치를 찍어주겠습니다. 가운데 위치에다 그리게 마이너스 50으로 들어가면 되네요. 마이너스 50. 그 얘기가 뭐냐면 현재 여기 값이 마이너스 5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평면은 정면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2D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3D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 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려지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정면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그리냐면 이 R18짜리 원을 그리려고 해요. R18짜리는 X값은 65, 그다음에 Y값은 25인 위치예요. 65에 25. 65에 25인 위치에다가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원의 R값이 18. R이 18짜리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X가, 이때 키보드를 X 눌러서 X가 65, Y가 25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X가 65. 65라고 하는 값은 35에다가 30을 더해서 65가 된 거고, Y값은 25가 된 겁니다.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스마트 치수로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 센터까지 거리가 65란 얘기죠. 이렇게 65.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이 센터까지 거리가 Z25다. 된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원의 크기는 R값이 18인 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리셨나? 일단 이걸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하는 게 50짜리가 있잖아요. 접번호 그리기 위해서 원호를 그리는데 원호 그리기에서 접번호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접하는 위치, 접점, 그리고 R값
R값은 50 여기다가 50이라고 입력하시고 접하는 대상을 찍어주시고요. 접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그럼 여기가 R값이 50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일단은 얘를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의 R은 나중에 필렛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뻥 뚫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단도를 좀 해보면 트림 기능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트림 처리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날리면 되니까 여기다가 선을 그냥 그릴까요? 탄젠트하게 여기에서 수평선을 그려서 트림에서 두 요소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모양으로 날리면 되겠죠. 이걸 렌더링 해보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커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R값도 표시할까? 이 R값이 어디 갔어? 18.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68이고 얘가 없어졌구나. 얘가 R이 50.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관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돌출. 체인 선택하시고 양쪽 방향으로 보스 디렉션 커팅 하겠다 하면 되겠죠. 양쪽 방향으로 커팅 하겠다 해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나? 뭐 원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센터 위치가 꼭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솔리드하고 바닥에 있는 얘만 남겨놓고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블랭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전 솔리드 작업에서 즉 솔리드 트리 구조에 보시면은 이 작업에서 사용했던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그 수정을 하게 되면 X 표시를 뜨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번 썼던 것들은 블랭크해서 숨겨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갖다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헛바디가 안 되죠. 이 솔리드가 안, 모양은 뚜껑을 덮었는데 솔리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클릭을 해서 F4 눌러보면 열린 바디인지 닫힌 바디인지 뜨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 R2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EV를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R21 EV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의 센터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뭐 그리는 거야 그리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관통이 아닌 것 같아요. 관통이 아니고 여기 30이니까 양방향으로 15만큼 커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R21짜리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업표면 정면에서 하는 거니까 정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R21자리를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정면 보기 한 다음에 R21자리를 그려야 되는데 그 위치가 R21자리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50만큼 떨어져 있고 밑에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고 이게 되네요. 그럼 X좌표는 총 길이가 130에서 50을 뺀다 그러면 80이죠. X가 80에 Y가 20인 위치에다가 R21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R21자리를 그려보면 R21자리를 그리겠다 이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위치가 X가 80이고 Y가 얼마죠? X가 80이고 Y가 얼마? 20. 20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지나? 맞나? 야, 밑에까지 내려가네. 원이 약간 내려가요.
아, 내려가는구나. 그럼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여하튼, X가 80이고요. 그 다음에 Y가 20인 위치에다가 21짜리 원을 그렸어요. 자, 원을 선택하고 F4를 누르시면 X 값이 80이다, Y 값이 20이다, 떠 있죠. X가 80이고 Y가 20인 위치에다가 R 값 21인 원을 그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로 커팅하기 전에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보통 이제 베이스는 맨 마지막에 하는데 지금은 베이스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 부분이 아마 1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부분을 보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돌출로 얘를 가지고 10만큼 애드보스 하겠다. 그리고 아래로 하겠다. 경사값은 없이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다가 얘를 덧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솔리드가 만들어진 거볼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멈춰. 자, 현재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원을 가지고 돌출 컷을 하는데, 컷하는 거리는 15만큼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큼 커팅하겠다. 자, 솔리드에서 돌출 선택하시고 15만큼 양쪽 방향으로 커팅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커팅이 됐고요.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에서 화면에서 블랭크.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모양이 더 추가가 되나? 여기 보니까 동그랗게 생긴 거 R5짜리가 있어요. 10파이짜리라는 얘기인데, 10파이짜리 원을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40이니까 50만큼 그 양쪽으로 25씩 커팅을 하네요. 그럼 이것도 그리면 되겠네, 정면에다가. 위치는 지금 보니까 50. 아까 센터하고 똑같네. 똑같은 위치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는 거네요. 11만큼 내려오는구나. 그럼 아까 그거를 참고해야 되겠네. 11만큼 내려오는데요. 여기에서 원 그리기에서 원호를 그리는데 지름이 10자리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냥 그리셔도 될것 같아요. 10자리를 이렇게 그리면 이 원의 센터에다가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면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원의 센터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아, 여기가 센터가 아니고, 아닌가? 이 원의 센터, 안쪽에 있는 원의 센터구나.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이 원의 센터네요, 여기.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원의 센터에다가 그렸어요. 근데 여기가 아닐 거예요. 얘를 여기에서 11만큼 내려와야 되거든요. F4를 눌러서 Y축으로 마이너스 11만큼 내려오겠다 하는 거죠. Y로 마이너스 11만큼 내려오겠다. Y가 V인 위치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25만큼 커팅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25만큼 커팅하겠다. 자,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25만큼 커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컷발이 하겠다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R5로 필렛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필렛에서 반경값을 여기를 선택해서 반경을 5로 하겠다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에 지금 15라는 값이 있는데, 15 위치에서 커팅을 하는데 얼마만큼? 48만큼 커팅을 해내요 하는데, 여기에 경사값이 있는 건가? 아, 경사가 있구나. 지금 보면 경사값이 여기 20도니까 10도씩 경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안쪽도 경사가 있었네. 이게 지금 7이라고 하는 위치에 뭐가 있지? 7. 아, 여기를 나타내는구나. 7하고 15라고 하는 부분에 다들 경사를 주셨네요. 자, 일단은 경사는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 15인 위치에다가 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인 위치다. 그러면 정면 보기를 해서 다 정면을 작업해야 되네. 정면에서, 수직선, 수평선을 그리는데, 15인 위치에다가 그리는 거죠. 15인 위치에다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 거예요. 커팅을 하는데 얼마만큼 할 거냐라고 되어 있죠. 얼마만큼, 48이니까 24만큼 커팅하네요. 24만큼 커팅하겠다. 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커팅을 하는데, 24만큼, 그리고 돌출되는 높이는 반대쪽으로, 살 두께는 반대쪽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Direction 2로 하고, 이렇게 두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컷바디를 하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 부분이죠. 24만큼 커팅을 한 건데, 얘랑 오른쪽을 봤을 때 10도가 경사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한번 하게 되면 솔리드에서 드라프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면과 이 면이 경사를 이루는데 기준면은 여기란 얘기죠. 그래서 각도는 10도만큼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10도 경사지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작업을 우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에 뭔가 하나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도 각도가 10도 각도로 되어 있고 높이는 7이네요. 높이가 7인 위치에다가 그리는데 문제는 얘도 10도만큼이네. 그러면은 얼마만큼 갈까? 아, 여기 있네요. 여기서 18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네요. 18. 그러면 18에다가 7. 자,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고 평면 보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는데 Z값을 7로 바꾸고 Z값을 7로 바꾸고 그 다음에 18만큼 수직선을 그려서 얘를 18인 위치에다 그리는 거죠. 확인하시게 되면 얘를 가지고 이제 돌출을 하는 거죠. 맞나? 근데 30만큼이라고 되어 있네요.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0이면은 30이다. 옵셋을 해서 30만큼 옵셋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30. 그렇죠? 여기다 그려도 되긴 됐나? 그러면은 30이니까 15만큼 커팅을 한다. 그치. 얘와 얘를 선택하는데, 그러면은, 수평선, 이 대상을 투영이동 기능으로, 7인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얘와 얘를 가지고, Alt를 해서, 평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트림에서 나누기로 잘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자르고 Alt-E를 해서 자, 얘와 솔리드 Alt-E 자 보면 이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 거죠. 돌출 자, 커팅을 하는데 보스 디렉션 아니고 반대 방향이고 그 다음에 두께는 양쪽 보스 디렉션 양쪽 방향으로 가는데 예, 아까 15라고 그랬나? 아, 15 여기를 15라고 하고 여기도 1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하겠다 체크하시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선 하나로 커팅을 할 수 있다. 현재 이게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구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솔리드에서 구배 주기 체크해서 이변과 이면을 체크하시고 기준면은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10만큼 구배가 지어진다. 이렇게 된 거고, 평면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현재 이기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데, 동그라미 위치가 Z값은 12로 되어 있고, XY는 가운데고, 35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12로 작업평면을 일단 바꾸고, 12로 작업평면을 바꾸고, 그 다음에 X는 35, 그 다음에 Y는 35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9는 11, 35, 35인 위치다. 35. 그러면은 35다. 원을 그리는데, 여기, 9 위치를 대충 그려보면, R 값이 11. R 값이 11인 9를 여기 중간점에다 그리는 거죠. 중간점에다 그리면 중간점 위로 올라온 상태가 되겠죠. 12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위치에서 X 값으로 얼마? 35만큼 위치가 되겠죠. 얘를 F4를 넣어서 X로 35인 위치다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위치가 9가 위치해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기에서 9 영상을 그리는데 솔리드로 그리는 거죠. 여기 센터를 찍고 4분점을 대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이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솔리드에서 불리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얘를 애드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됐고 여기 됐고 나머지는 이제 필렛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 살펴보면 대충 필렛인데 필렛 중에서 여기 R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R6인데 여기도 6인데 두 군데, 여기도 6인데 두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R6을 줘야 되는 부위가 자 여기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부위하고 여기 부위가 6으로 처리하면 이게 겹칠 것 같은데 이 부위가 어떻게 되나? 6으로 주면 이 부위가 겹치게 되네요. 그러면은 6을 주고 나서 커팅을 해야 되겠구나. 이 부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왜냐면 얘를 6을 주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6을 이 부분을 작업한 것을 뒤로 빼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한 게 이 부위인데요. 이 부위를 나중에 하는 걸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뒤로 좀 옮기겠습니다. 옮기고 이 작업을 앞으로 옮겨서 이 상태에서 필렛을 주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6을 주겠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팅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만나지는 않네. 다 만날 줄 알았는데 뭐 여하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난 만날 줄 알았는데 안 만나네요.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가 여기도 6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은 필렛에서 필렛 이게 되죠. 더블 클릭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하고 여기 여기 이를 같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6인 부위가 아니고서는 다 2로 처리하면 된다. 바닥은 이제 1로 처리를 하네요. 근데 나머지는 다 2로 처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2인갑다. 없으니까 됐고 R6 됐고 네, 나머지는 다 2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로 처리하는데, 뭐, 이제 각져 있는 부위가 있어요. 지금 필렛이 이렇게 2로 처리한다면 이 부분이 사전에 2로 되어 있으면 필렛에서 부분적으로 여기하고 연동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부위, 이 부위를 일단은 2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져 있으니까 부드럽게 넘어가게 2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타고 넘어가려면 얘하고 얘가 2로 사전에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가서 넘어가려면 얘와 얘가 2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로 처리하면 딱 보시면 일단은 쭉 연달아서 탄젠트 형태로 넘어가는지를 보시고요. 안 넘어가지 못하는 부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 못하겠네요. 이 부위는 이 그림에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밑에는 필렛이 없네요. 여기는 없으니까 안 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적용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연동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로 넘어가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고, 여기도 있나? 있네요. 가지고 다음에 또 여기가 2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여기도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될 것 같고, 적용하고 이제 1로 처리해야 될 부위가 있네요. 얘는 1로 하겠다,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필렛이 없나? 알이 있죠? 알이 있는 것 같고. 네, 예,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RT를 해서 모델링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됐고, 작업 평면도 평면도 있고, 2D를 3D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로를 생성할 때는 제로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전체 솔리드 체크하시면 알아서 제로 설정이 돼요. 이렇게 편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소재를 렌더링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소재가 평면에서 봤을 때 소재 크기는 보통은 이제 타이트하게 잡는데요. 그 윗면은 조금 크게 잡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모델링 형상의 윗면하고 소재하고 같으면 가공면이 아닌 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면이. 그래서 소재를 위에를 좀 크게 잡아요. 그거를 여기 제로 설정에서 보시면 상단이 25로 되어 있잖아요. 한 2 정도 크게 잡아서 27 정도. 그럼 2를 더 키웠으니까 얘도 2를 키워서 37 정도 해주시고 하면 소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 상단이 약간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외곽 치수보다는 이 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면을 가공하려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좀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재 설정이 됐고요. 여기서 사용할 공구를 한번 만들어 보면,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이건 이제 컴퓨터용 가구 산업기사 예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공구는 일단 황삭 작업할 때는 평핸드밀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핸드밀은 12나 18 정도로 쓸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얘는 일단은 10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르기를 체크하시고,
선택 취소, 평행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10파이짜리를 더블 클릭해서 1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중사 개념에서 걷어내는 개념으로 해서 8파이짜리 볼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짜리 더블 클릭. 그 다음에는 이제 정사 툴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정사를 하려면은 이게 코너가 지금 2R이거든요. 그럼 4파이짜리 써야 돼요. 그럼 8에서 4로 넘어간다? 뭐 그래도 되겠죠? 그냥 4로 쓰겠습니다. 4짜리를 정사 툴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10파이짜리, 8파이짜리, 4파이짜리 이렇게 세 개의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공구가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머신센터의 그 매거진에다가 공구를 장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재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좌표계 설정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황삭으로 걷어내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쉽게 쉽게 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에서 이제 포켓 가공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공면 가공을 안 했구나.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포켓은 2D죠. 지금은 공면 가공이니까 공면 황삭으로 해야 되겠죠. 공면 황삭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하라 그러면 드라이브 공면은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돼요. 솔리드는 클릭하면 다 선택됩니다. 이 전체를 다 인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포켓 가공으로 했을 때는 여기 보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로가 생성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형상의 그 외곽 테두리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선이 없기 때문에 솔리드의 엣지를 선택하려면 여기 솔리드 체인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엣지 부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찍을 때 조심하실 거는 이 외곽만 선택이 돼야 돼요. 근데 안쪽까지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공구 중심 영역은 하나만 닫힌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영역 설정이 끝났고요. 나머지들은 필요할 때 선택하시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듬을 하겠다 선택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회전수하고 이동속도는 3000에 1000으로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고정이 된 거고, 공구 번호도 1, 2, 3으로 번호를 재부여하겠다라고 체크해놨기 때문에 1, 2, 3으로 재부여가 됐습니다. 공면 조건에서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가공 여유 황사이기 때문에 가공 여유는 0.5만큼 남기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삭 조건에서는 가공 공차는 0.1로 하겠습니다. 자, 공차를 왜 0.1로 했냐면 가공 여유가 0.5이기 때문에 0.1 정도의 오차가 난다 하더라도 0.5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과제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1로 했어요. 그 다음 Z스택 간격은 2로 했는데 기본값이 2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Z축 진입하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만약에 가운데서 들어갈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래? 여기 진입 페리스를 체크하셔서 최소 반경은 10%, 최대 반경은 4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Y 간격, Z 간격 3도 그대로 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진입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래? 그냥 패스, 다음 영역으로 패스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는 되도록 하는 건 피하려고 그래요. 평행듬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하는 건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윤곽 형태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헬릭스로 진입을 못할 때는 윤곽 형태, 즉 프로파일 형태라고 해서 외곽선 형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실패할 때만 들어가겠다. 근데 최소 적용 길이는 얼마냐? 1로 하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한 해라. 1로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값이 크면 그냥 패스해버려요.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이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깊이 제한은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0까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0.2 여유를 주고놨는데, 0.2 여유를 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00에서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켓 가공 조건에서는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겠습니다. 간격은 50%. 측면 간격은 50% 주겠다는 얘기예요. 절임량은 2밖에 안 줬기 때문에 50%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외곽에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를 끄면 되겠죠. 외측에서 진입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측에서 반드시 가는 건 아니고 외곽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체크를 껐습니다. 여기서 정사각은 1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그 조건은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한번 해놓으면 그거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걸 그대로 가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메시지는 뭐냐면 얘가 안에 포켓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헬리스컬 형태로. 그래서 스킵, 그냥 패스했다. 거기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시간에서 생성이 돼요. 분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모의가공해서 모의가공 미지절 수락된 부분이 어딘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가공 체크한 다음에 자,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가지고 경로를 가공을 하면 결과만 볼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어디가 미지사들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여기 워크피스를 보이게 하고 스톡을 반투명 보이게 하면 약간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느 부분이 대략적으로 살이 많이 남아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워크피스 끄고요. 스톡을 켜놓고 베리파이라고 하는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베리파이를 체크하시고요. 여기 컴페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페어는 비교하다는 뜻이에요. 무엇하고 화면에 떠있는 워크피스, 즉 공작물하고 비교해서 미지절 수락된 부분을 색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컴페어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착값은 기본적으로 0.1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서 0.1을 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1 범위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초록색깔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를 누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1 안에 들어온 영역은 초록색깔인데 다 파란색깔이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파란색깔이라는 얘기는 0.2에서 0.4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이죠. 근데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공차 범위를 0.5로 키워볼게요. 0.5로 키운 이유는 항상 정상 여기가 0.5거든요.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많이 남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파란 색깔로 된 부분 여기까지 많이 남았네요. 얘가 진입을 못했구나. 그 다음 여기도 좀 많이 남았죠. 파란 색깔, 진한 색깔로 나와 있으니까 어디 부분이 좀 0.5 안에 들어오는지 하얀 색깔로 된 부분이 0.5 안에 들어오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황삭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안 된 부분이 대충 보면 외곽 부분은 미지절 수락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바닥도 바닥이 미지절 수락된 부분이 맞나 보다. 파란 색깔로 맞네요. 여기 보면 바닥 부분도 0.5 정도 남아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이거는 아마도 경로를 생성할 때 깊이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깊이 제한에서 평면구간 자동인식 체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평면구간 자동인식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평면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여유를 남기면서 경로를 생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맨 마지막 경로를 정면보기에서 볼게요. 맞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쭉 툴패스를 확인했을 때 맨 마지막을 클릭을 했을 때요, 여기가 0.5로 나오면 됩니다. 지금 위치가 0.5에서 작업하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0.5만큼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했다. 평면 구간 인식을 아까 체크를 안 해서 다시 한번 모의가공해서 결과치를 보면 아까 바닥에서 진하게 파란 색깔이 보였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도 회색, 뭐 하얀색 계열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은 초록색깔로 딱 됐네요. 0.5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좀 살이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안쪽에가 지금 계단 모양이 많습니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그 미지절 수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사각으로 그냥 할 때 이 부분에서 살이 많은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등고선 가공을 가지고 한번 쭉 작업을 중사 개념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중사 개념, 정사각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정사각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정사각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정사각을 할 때 일단은 정사각 툴패스를 생성하면 등고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완만한 영역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중사각을 일단 배제하고 황삭만 하고 바로 정사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각은 4파이짜리 볼이 있거든요.
그걸로 정삭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먼저 등고선 가공을 체크를 해서 수축벽 구간을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대상 곡면 선택하고 확인하고 똑같죠. 아까 항상 하는 거하고. 자, 이때 그 영역은 굳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4볼로 하겠습니다. 이건 정삭이기 때문에 가공 여유는 0으로 놓고 작업하면 되겠죠. 0. 그리고 안전 높이는 일단 50으로 잡겠습니다. 50에서 거쳐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등고선 정삭 조건에서는 공차는 100분의 2 정도 되어 있고요. 스택 간격은 한 0.5 정도 주겠습니다. 0.5 정도의 간격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이제 정삭 툴패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제 툴패스 생성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생성될 필요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이거는 깊이를 제한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제한에서 0보다 낮은 부위의 경로는 생성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조건에서 깊이 제한을 체크를 하셔서 여기 절대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 상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Z 클릭하시고 가장 높은 부위를 찍어주시면 되겠고, 15인가? 더 나올 텐데 Z가 더 높은 부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25가 맞겠죠. 그 다음에 그 가공 최종 깊이는 0으로 하겠습니다. 0에서 25, 그 사이는, 그 사이만 하겠다는 얘기죠? 윤곽만 잡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깊이 제한. 얘는 깊이로 제한을 두는 건데요. 바깥에 보는 것은 깊이가 0보다 낮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0보다 낮은 위치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사실은, 거기 보면은, 0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안쪽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그럼 얘는 깊이 제한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0보다 내려간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증분으로 00으로 하고요. 여기 조건에서 보시면은 공구 중심 영역으로 잡겠습니다. 중심 영역 바깥으로 잡아도 되고 깊이 제한으로 잡아도 되고 하는데 지금 깊이 제한으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가운데 부위가 0보다 낮은 부위가 있네요. 그래서 중심 영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셀렉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그 공작물의 중 영역을 선택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솔리드의 엣지로 하겠다. 그 엣지는 이걸로 하겠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이 외곽 안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 하게 되면 이거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로들은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바깥에 아까 나왔던 경로는 생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측벽 구간에 대한 경로를 생성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완만한 영역에 지금 살이 많이 남아있겠죠. 자, 얘를 한번 모의가공 해보죠. 여기까지 한 거를 모의가공 했을 때, 어디가 미접착된 부분이 많이 남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리파이에서 컴페어를 체크하고 이제는 0.5가 아니라 공차값을 한 0.1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0.1로 바꾸고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0.1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초록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위들은 지금 파란 색깔로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부위는 살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란 색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바닥에 평평한 부분은 평면듬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평평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위도 평면듬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위는 그냥 그 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 경로에서 뭐가 있냐면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정삭 경로가 있어요. 등고선 잔삭은 등고선에서 제거를 못한 영역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 얘를 체크하시고요. 드라이브 대상 곡면은 최종 선택은 여기 보시면은 최종 선택이 있어요.
아까 선택한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다시 선택하도록 하고 확인.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중심 영역은 영역 선택을 눌러서 보니까 이쪽 솔리드 안쪽에 있는 영역으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영역으로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걸로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자, 공구는 4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안전 높이 체크하고, 여유값 높고, 그 다음에 가공 간격은 얘도 0.5로 하겠습니다. 이제 3D 스케일업으로 하고, 0도에서도 10도라고 되어 있는데, 0도에서부터 한 40도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0도가 수평이에요. 수평에서 40도 정도의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 경로는 이제 완만한 영역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고선을 빼고 얘만 보면 이렇게 완만한 영역에서 경로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측벽 구간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되고,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했을 때 이제 미절삭된 부분이 어디가 남아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측벽하고 완만한 영역을 제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록 색깔로 된 부분이 0.1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부위가 되겠고요. 자, 공차 범위를 뭐 좀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0.1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삭, 등고선 정삭을 했는데, 잔삭하고 이제 평면 부분 작업하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정지. 자, 이제 바닥 부분 일단 한번 평행드밀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 부분을 제거할 때는 포켓 가공에 보시면은 이제 포켓 가공 얘를 카트를 좀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맨 밑에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띄면 맨 밑에 있는 그 경로 밑으로 뒤로 복사를 체크하면 경로가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이때 이 경로의 조건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평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평면 영역을 체크하면 평면 영역에만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평면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일단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평면 영역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되게 한 거예요. 평면 영역에서만, 어라? 평면 영역에서만 생성되게 했는데 여기도 생성이 됐네요. 이 영역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바닥에 있는 얘만 생성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유값이 들어가 있었구나. 여유값이 있기 때문에 여유값을 두고 생성이 됐네요. 자, 여유값을 끄겠습니다. 여유값을 0으로 하고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바닥에서 생성됐고 여기도 생성이 됐죠. 근데 위에 있는 부분은 생성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있는 부분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위에 있는 부분을 뺄 수 있을까? 여기 조건에서 공차는 0.1, 간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깊이 제한이 비활성화돼요. 얘는 평면에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진입 헤리스는 끌 거고, 중심 면역 외측에서 진입하겠다라고 체크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했을 때, 자, 위에 부분이 이제 뜨는데, 평면 구간이 뜬 구간들이 있죠. 그 구간을 대상 영역에서 빼보겠습니다.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이것도 비활성화 됐네요. 그러면 영역을 선택할 때 선택을 취소하고요. 다시 선택을 누른 다음에 영역 선택 과정에서 솔리드의 바디 선택을 끄고요. 바닥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필렛 부분, 얘는 쉬프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선택되고 그랬구나. 그러면 선택 취소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바닥 부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렛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하면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잘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조금 미흡하긴 한데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그래서 지금 바닥하고 ER로 되어 있는 필렛 부분만 선택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지금 평면 모델 영상을 내가 선택한 부분이 바닥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된 거예요. 얘는 깊이 제한을 못 주거든요. 평면가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 상태에서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하게 되면 바닥에 남아있던 0.5를 제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공차값을 이제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공차를 0.05로 바꾸고 다시 한번 컴페어를 해보면, 자, 바닥 부분 초록 색깔로 됐죠. 그러니까 됐는데 측면에서 노란 색깔이 보이네요. 노란 색깔은 과절삭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노란 색깔이 나와서, 물론 공차가, 아, 공차값을 조절 안 했나요? 공차값을 좀 조절해 볼까요? 여기 할 때 0.1로 해놨구나. 여기를 100분의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영역에 보시면은 측면 여유가 있어요. 여기를 0.1 정도 여유를 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0.1을 여유를 주는 이유는 측벽으로 작업하는 영역은 여유를 두고 하겠다. 즉 필렛 부분이에요. ER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평행드밀로 제거할 때 0.1 정도 여유를 주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장하고 재생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의가공 해보시면, 아까 과절삭이 됐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과절삭 부위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컴페어를 클릭하고 컴페어 누르고 100분의 5 상태에서 리플래시 눌렀을 때 바닥에 노란 색깔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죠. 여유값을 주고 돌아갔으니까 파란 색깔로 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코너 부위가 1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파란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부위를 제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모서리 부위에 1R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2파이짜리 4파이 1R 부위가 있었네. 1R 부위가 있으면 작업을 할 때, 이거 1R이기 때문에 코너알 공구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1R 1파이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1파이짜리가 있으면 써도 되긴 되는데, 코너알 공구, 즉 황사 공구를 1R짜리로 처음에 준비했다면은 그걸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구를 좀 바꿀까요? 지금 공구가 얘를 작업할 때 평행드밀로 세팅을 했는데요. 코너 R이 있는 코너 R이 있는 공구를 하겠습니다. 코너 R 값은 1로 바꾸죠. 그래서 1이 있는 코너 R 공구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들은. 그래서 다 업데이트 하고요. 자, 이제 코너 R 공구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측면 여유값을 지금 0.1 정도 여유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여유를 없애겠습니다. 여유를 여기에서 0으로 하고 재생성을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의가공을 통해서 미접삭된 부분을 다시 해결했을 때 코너알이 1R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코너알 부위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체크해서 확인해 보면, 자, 코너알 부위 리플래시 바닥 부분의 코너알 부위가 해결된 걸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여기가 약간 좀 뭐 미접삭 부분이 좀 남긴 하는데요. 공차값을 100분의 5로 해서 이 정도에서 일단 기본 개념만 익혀두시면 되겠고요.